스피닝 릴의 기본 형태를, 교과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홍식입니다. 오늘도 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요건 좀 옛날 모델입니다. 앵글러들이 릴에 바라는 것, 그러면 가벼운 무게, 빠른 기업이, 부드러운 릴링 감촉, 감한 조력, 사용자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저의 경우라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고장나지 않을 것, 그다음에 작은 크기라도 기어 효율이 좋아서 감는 힘이 센 것, 저는 릴에 그런 사항을 좀 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릴의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모양일까요? 원래 릴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한다면은 몸체는 작을수록 좋고, 로터와 핸들은 가벼울수록 좋고, 수풀은 구경이 클수록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형태에 아주 근접한 릴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류비의 메타로얄 피싱 사파리 5000이라는 릴입니다. 고성능 콤팩트 대형 스피닝 릴인데요. 시마노 다이와로 따지면은 10,000번 크기, 14,000번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 릴은 원래 류비라는 회사가 만들던 릴인데요. 류비라는 회사가 조그 사업을 직접 할 때 아주 우수한 명장 릴입니다. 묘비사가 조그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요즘은 관둔 상태입니다. 묘비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그 중공업 관련 회사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작 기계를 만들거나 그 소방차 뭐의 그 기계들, 그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조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20년 전까지. 그러다가 그 일본의 그 낚시도구 유통회사 조슈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조그 사업을 넘겨버리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류비라는 상표는 남아있는데 류비가 직접 만드는 거는 아니고 과거의 류비 릴은 다 없어졌고 새로운 류비 릴이 가끔 유통되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기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릴들을 과거에는 많이 만들어서 저도 실은 류비 릴을 좋아하고 예전에 쓰던 릴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묘비들이 꽤 있습니다. 스피닝 릴에도, 베이드 캐스팅 릴에도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튼튼하고 좋은 릴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릴들이 다 묘비가 우사업에서 퇴장을 하면서 다 사장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릴들이. 근데 유일하게 요 피싱 사파리 5000은 남았습니다. 조슈아가 중국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 이제 오리지널 가격의 3분의 1 수준의 저가 릴로, 중저가 릴로 다시 태어났는데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메인 기어 시스템의 소재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과거의 류비 오리지널 피싱 사파리하고 요즘 만들 나오는 피싱 사파리하고 뭐 외관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결정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모델 번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리지널은 메타로얄 피싱 사파리 5000인데 중국서 만든 건 5000 뒤에 영어 대문자 A가 붙어가지고 5000A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의 이 핸들 크랭크가 몸통하고 똑같은 이런 회색인데요. 조슈아에서 제조해서 팔고 있는 5000A의 핸들은 오리지널하고 다르게 광택이 있는 은색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릴 풋의 요 뒷면, 요 안쪽 면에 보면은 이 오리지널은 파란색 라벨에 Made in Japan 써 있고,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요. 이게 몇 개째 생산한 거다라는, 이 조슈아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는 여기가 금색 라벨, 금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는 없고, 뭐 재팬이라든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가 이런 영어로 그런 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아, 이름 말씀드리는 게, 뭐, 중국서 만든, 이 조슈아에서 만드는 피싱 사파리 5000A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 모델을 남겨줘서 고마울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은성 실스타에서도 이 료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이 피싱 사파리 5000A도 판매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팔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 릴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상적인 릴 형태, 그게 가장 가까운 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콤팩트한 몸통, 구경이 큰 수풀, 얇고 가벼운 로터, 오실레이션, 오르락내리락 하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아요. 수풀이 얇다는 소리죠. 콤팩트한 몸통, 구경이 큰 스풀, 다음에 스풀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좁죠. 스트로크가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오르내리는 그 거리가 짧은 겁니다. 일단 스풀이 구경이 크다라고 했습니다만 동급 릴하고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이 스텔라 SW 14000번입니다. 한눈에 봐도 확실하게 구경이 작아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쪽에 있으니까 스풀 폭이 굉장히 넓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스풀은 스텔라 18000번 스풀입니다. 구경은 18000번 정도 구경이에요. 20000번이랑 같다는 소리겠죠. 뭐 스트로크는 이걸로 따지면 뭐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치수 큰 스풀이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 드랙 노브가 이렇게 이거는 드랙 노브는 이렇게 하면 풀리고 들어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여기 하나 더 다이얼이 또 달려있잖아요. 요 다이얼만 돌려서 스풀을 빼는 겁니다. 요 안에는 요걸 빼면 육각형 모양이 드랙인 거예요. 스풀 자체가 무겁습니다. 요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메인 샤프트 굵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굵기 차를 확실히 보실 수 있겠죠. 같은 동급 릴인데 메인 샤프트의 가 이 정도 굵기 차이가 납니다. 이 릴의 기어비는 4.9:1 요즘 얘기로 하면 저속 기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기어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근데 릴의 구경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핸들 한 바퀴에 감기는 길이는 106cm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급의 시마노 다이와 파워 기어 릴에 비해서는 빨리 감깁니다. 당연히 스풀이 크니까요. 마치 과거에 가장 실용적인 릴이었던 그 미국의 펜 릴, 그 스핀 피셔의 장점을 다 고스란히 받아서 한 단계 진화시키고 고급화시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릴들은 이 안에 원웨이 베어링을 집어넣어가지고 뒤로 안 돌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탁 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내구성이 그 안 좋은 그 원웨이를 과감히 포기를 해버리고 과거식 같이 라체트를 이 로터 안에다 설치를 했어요. 위아래로 두 개를 설치를 해서 거의 고장날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이 라체트식이다 보니까 원웨이처럼 탁 완벽하게 스톱하는 거 아니고 약간의 유격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딸깍딸깍딸깍딸깍 이런 정도의 유격은 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요 동그란 부분 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RFO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로터리 플랫 오실레이션이라는 그런 기구예요. 다이와의 릴은 이 감으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기능을 이 메인 샤프트 뒤에 붙어 있는 캠
사용을 해서 스프롤 오르락내리락하게 합니다. 시마노는 안쪽에 웜 기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요. 그 두 회사랑 다르게 료비에서는 이 독자의 RFO라는 그런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 오실레이션이 되게 했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뭐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것들을 여기저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릴 자체가 망가질 부분이 없어요. 좀 험하게 사용해도 멀쩡한 릴입니다. 좀 뭐 막말로 떨어뜨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릴이에요. 이렇게 스프를 앞으로 한참 빼서 혹시 떨어뜨려 충격을 받더라도 아까 보신 듯이 메인 샤프트가 워낙 굵고 또 짧다 보니까 뭐 이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나오던 릴들은 다 요 스프리 하나씩, 스페어 스프리 하나씩 끼어 있었어요. 2002년도에 나온 시마노의 스텔라 SW 모델도 전부 스페어 스프리 하나씩 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주죠. 스프를 하나 더 살라고 해도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스프리 하나씩 더 들어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들어있었습니다. 무게가 실제로 재보면 한 710g, 720g 정도 나오는데요. 덩치가 좀 조그맣다 보니까 무겁네 라고 생각하지만 동급 릴을 비교해보면 결코 무거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요 스텔라의 요건 14,000XG인데 이거보다 조금 가벼워요. 한 2, 30g 가볍습니다. 좀 나쁜 점? 이 릴의 단점? 그러면은 시마노 다이와 릴에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사용감이 부드럽지 못하다, 떨거덕떨거덕 된다, 뭐 이런 거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드랙 장력을 한번 맞춰놓으면은 스프를 교환해도 이 드랙 장력을 다시 맞출 필요 없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요 드랙 노브 안에 다이얼이 하나, 요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안쪽 다이얼로 스프를 고정을 시키고 요 바깥으로만 드랙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드랙을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놓으면 다른 릴들은 풀 때 드랙도 다 풀려버리는데 이 릴은 스프를 빼는 나사와 드랙을 조정하는 그 노브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새로 뭐 하나의 다른 부품 때문에 스프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놓은 이 드랙 설정은 스프를 뺐다 껴도 고유하게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스프 무게만 무거워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드랙 노브하고 이 스프를 빼는 나사하고를 분리해 놨는 바람에 실은 스프이 무거워졌어요. 조금 이게 독특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쓸모 있는 기능이냐 현장에서, 글쎄요, 저는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 무게만 무거워진. 자, 요 료비 메타로얄 휘칭 사파리 5000은 요즘도 구매할 수 있는 릴이긴 합니다만 오리지널이 메이드 인 재팬 휘칭 사파리 5000은 뭐 이미 단종된 지가, 나온 지가 20년 된 옛날 릴이라 신품은 없고 아마 다 대부분 중고품밖에 없을 거예요. 5000A는 신품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5000A는 이 오리지널의 내구성에 못 미칠 것은 확실합니다만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신품 5000A의 경우 270불, 290불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품절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상점들에서 혹시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 메타로얄 피싱 사파리 5000, 제 기준으로는 스피닝 릴의 기본 형태를, 교과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시마노 다이와가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나은 성능을 추구하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라도 소비자 측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이 달라지면 료비 피칭 사발이 5000과 같이 기본에 충실한 스피닝 밀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